오늘은 청송 유인심씨 윤서연가의 49제 회향을 하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을 알아가고 또 아는 대로 살고 또 어느덧 죽음이 다가오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생인데 태어나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참과 거짓이 따로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참된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태어나서 습득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구나 하는 곳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남들에게 배워서 이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저런 곳이구나 하는 것도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는 옳다는 생각과 그러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과거에 그 시대에 충실한 삶을 천년 전 혹은 천오백 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평균을 보자면은 그 사람은 죽도록 자기 신념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과연 어떤 게 옳게 잘 사는 것인가?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참으로 주관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누가 평가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옳을 수는 없어요. 또 그 삶은 비교의 대상도 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춥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겨울에 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멀리서도 춥다고 타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덥다고 열어놓으라 그러고 그럴 수 있다 말이죠. 그 본인이 느끼는 것들은 남들이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또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도 갖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싫다는데 나는 좋다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어떤 시간도 우리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또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 다 수고롭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를 남들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나 역시 남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자기들을 몰라준다고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옳은 것을 찾아보자면은 곰곰이 멈추고 쳐다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또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남이 나를 모르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거기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 가닥이,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평생 원망하고 살아봐야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신통방통한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모르나. 그 사람들 신통력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반대로 내가 그들을 몰라주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나한테 그런 신통력이 있으니까 내가 몰라주는 거예요. 그거 모르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세상을 알아가고 알았다 싶을 때쯤은 내 인생을 펼쳐가면서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알았다고 하는 시점이 없고 내가 이제 다 알았다 하는 시점도 없을 뿐더러 내가 다 알았다고 치더라도 내가 다 알은 이 세상을 가지고 이제는 내 삶을 한번 펼쳐버리라 그럴 때 남들은 지금 알아가는 과정인지 남들은 자기 삶을 펼쳐가는 과정인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세상을 다 알았다고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봐야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 나이에 엄마가 이거 아니야. 저거 맞아. 뭐 이걸 하면 안 돼. 그래 가야 돼. 이 교육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어머니가 확신을 가지고 했겠느냐. 그 어머니가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펼쳐가는 과정에 과연 나를 교육시키겠느냐.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자식을 가르칠 때 이건 안 돼. 그러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물어볼게. 누구한테. 우리 애가 이래 하려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혹은 예수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르쳐준 적은 이런 별로 없다 이 말이. 근데 내가 알았으니까 애한테 가르쳐줘야지. 거짓말하지 마라. 애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왜?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 남들이 니를 안 믿게 된다. 니를 안 믿게 되기 때문에 니는 삶이 고달프니까 거짓말 한 번으로 인해서 니 인생은 망칠 수도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준 적은 별로 없어요. 요게 내한테 공간을 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태어났던 이게 엄마한테 거짓말을 다 하네. 이 배신감, 기분 나쁨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예. 감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다. 아이고 큰일 났거나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하니 앞으로 이 아이를 이 엄마도 안 믿을 때 누가 믿겠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왜 너를 이리 가르쳐줬고 그렇게 야단치는 엄마는 드물어. 그 왜 그러냐. 엄마가 세상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을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엄마도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지 몰라요. 죽기 직전에 인생이 어때요? 이런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기 직전에 이 세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요즘은 더 재미난 게 70 묵고 80 묵은 할머니가 아한테 물어봐야 돼. 손자한테. 야야 이거 뭐고.
그럼 하루 기다려보자. 옛날에는 뭐 무조건 할배 이야기 듣고, 선생님 이야기 듣고, 또 촌스럽게도 한 60, 70년대쯤에는 신문에 났더라 하면 다 옳은 줄 알아. 방송에 나왔는데 이러면 옳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신문만 바꾸면 되고, 방송만 바꾸면 싹 다 그래 믿는데. 그럼 일도 아니지, 돈만 있으면 뭐. 사람 속에는 일도 아니지. 과거에는 선생님들은 사람을 안 속였지, 그래도. 적어도. 뭐냐고 물어보면 최대한 옳다고, 옳음에 가까운 거를 자기 딴에는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나는 아직 다 모른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재단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일까? 또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일까? 이게 어쩌면 우리 삶의 숙제죠, 그게. 그래도 나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는 것, 그게 답니다. 이 순간에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은 도리 없이 지금 이 순간, 다음 그 순간 계속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추구하기를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나쁜 것을 피해다니고 이게 사는 게 우리 삶이다. 한순간도 여러분들은 나쁜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딴에는 항상 최고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쁜 거는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 시행착오를 수없이 많이 거치고 사는데, 그래도 인생을 절반쯤 살았다 싶을 때는 되돌아 봐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참회죠. 나는 내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피해서 도망다니고 살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이런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내가 싫은 사람을 피해다니고 산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희한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망가는 사람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한하게 쫓아오는 사람이야. 바꾸어 말하면 나를 싫다는 사람은 좋아하고 싶고 나를 좋다는 사람은 싫어하고 싶어. 평생을 걸고 산다 이 말이죠. 평생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쫓아다니고. 그러니 운동장을 뺑글뺑글 도는 것과 똑같아. 내가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앞 사람을 쫓아가고 뒤 사람 내 딸을 쫓아오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사는 거하고 인생이 똑같아 이 말이죠. 여기 참여를 해보자면, 딱 되돌아서 생각해보자면, 야,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았으면 서로 행복했을 텐데. 그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여러분 생각조차 쉽게 안 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 안 나, 엄마. 아버지 생각 안 나고. 나 같은 걸 좋아해 준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나 같은 걸 좋아해 줬잖아요. 따라서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도대체 우리 있을까? 나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기억나냐 그러니까 전부터 눈이 이래가지고
있나 생각하는 돌이켜 보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난 배불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그것만 내가 제대로 알고 살았어도 내가 쓸데없이 쫓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어떤 사람이 멈춰봤지. 착 멈춰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안아줬어요. 하나 보니까 내가 도저히 외면하려 외면할 수 없고 버릴려 버릴 수 없는 사람들만 다 안겨. 엄마, 아버지, 형제간 전부 다. 남편, 싹다 그런 사람 안겨.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해준 사람 머무르고 살았구나 하고 딱 머무르고 뜨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미 많이 도망갔겠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이 도망갔을 거야. 그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안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보고 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효녀라 그래 효녀. 저 사람이 효녀다. 자기 엄마를 저를 사랑하네. 저 사람은 또 반듯한 사람이다. 남편하고 저렇게 사이가 좋고 집안을 잘 지키고 사네. 막 그러더니 도망간 그 사람이 도로 날 쫓아와요. 저 가다가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쫓아가는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다. 내가 도리어 내가 나한테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 어느 순간에 참여를 하고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랬더니 사는 게 여간 수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좋아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해주니까 얼마나 내가 수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수월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효녀락하고 또 뭐 금실좋은 부부락하고 또 집안 잘 지킨다하고 또 자기 의무에 충실하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나를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더니 내가 쫓아다니는 그 사람은 도로 거꾸로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내가 쫓아가는 수그름이 됐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수그름이 없어. 그 사람들은 나를 자꾸 부딪혀 좋아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내가 쫓아올 필요가 없죠, 이제는. 내가 멈추었으니 그 사람도 멈춰야 되겠죠. 같이 더불어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이 그렇다, 그 말이. 말이 그렇다. 참 수월하지, 들어보면. 들어보면 참 수월하지. 참 수월한데도 이 순간에, 아, 스님, 이제 스님 말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무 수월하게 살겠네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무슨 만담꾼이 이야기하는 거 듣는 거 제가 앉아가지고 내 이야기인데 내 삶의 이야기인데 그런 거 같다 하고 산다. 청성리 심시 윤수영과 태어나면 이래 살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의 싫어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그 시간에 돌아서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안아줘도 바쁜 세상이다. 그렇게만 하고 살아도 바쁜 세상이고 그렇게만 하고 살아도 아까운 게 지나가는 시간들이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없는데 미워하면서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는 청송유인 심씨 윤수영가가 살았을 때 그 몸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살았을 때 그 몸이 그분인 줄 알고 누구야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오너라 그러고 맞이하고 그랬는데 그 몸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을 쬐고 나니 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또 간간하게 생각해보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 몸이라고 하는 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더라.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먹은 게 자기가 되었고
밖에 나왔으면 자기가 목이 자기가 됐어요. 그거 음식이 그 사람이지. 그 사람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뭐 음식 하나만 끊어도 별로 못 살 걸, 앞으로. 물만 끊고도 일주일 사시면 골치 아플 겁니다. 물뿐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 이걸 안 마시면 5분 안에 죽어버리지. 그때 이 몸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그러면은 심시 윤서 영간가. 바람처럼 휙 지나가 버렸어요. 지구의 나이는 38억 년. 우리의 삶은 길이가 100년. 38억 년하고 100년하고 비교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38억 원하고 100원하고 비교해봐요. 38억 원하고 100원하고 비교해봐요. 그게 휙 지나가는 거지. 휙 지나가는 거예요. 38억 원에 이자를 부시려면 뭐 0. 몇 초 돼야 100원 안 되겠나. 바람처럼 휙 지나간 그 몸이 누가 도대체 무엇이 심시 윤수영가인가? 바람처럼 휙 살아온 나는 도대체 어떤 게 나인가? 그 몸은 이분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죠. 몸은 이분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건 그분 말, 그분 표정, 몸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분의 삶이 이제 그분이다. 기억나는 그분의 삶이 그분이다 할 때, 그분의 삶이 어떤가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아무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삶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아무도 평가, 자격도 평가해서도 안 되고, 옳은 평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허망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의 삶을 평가해보니까, 내가 왜 이래 살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전생에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전생에 뭐, 부모 잘 만나 돈 많은 사람이 생각하길 나는 그 전생에 복을 많이가 이런 훌륭한 부모로 만났는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힘들 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생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말이지 그게. 금생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금생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나는 나를 해치고 싶지가 않다. 그런 마음이 저 속에서 남아있는데 그 끊임없이 해치지 말아야 될, 끊임없이 아프지 말아야 될 나는 도대체 뭐인가? 도대체 뭐가 나인가? 자존심 상해 죽겠다. 누가 죽겠단 말이야. 자존심 상한 그게 뭐? 자존심 상한 생각만 있지. 자존심 상한 나는 없어요. 누가 욕을 했다면은 욕을 듣는 순간에 듣는 그것만 있지. 욕을 들은 놈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그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있지.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만 안 하면 되지. 사실화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어차피 남은 아까 말한 대로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걸 생각 속에 가두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 최고 우선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 생각도 지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의 생각은 별로 관심을 가지요. 지 생각도 지가 마음대로 못하고 남의 생각조차 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니는 앞으로 이 생각하도록 하여라. 니나 잘해라. 서로 그러는 거지. 서로 그러고 사는 거지. 니나 잘해라.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흔한 나를 극복하고자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야. 여긴 윤회사상이에요. 이 윤회사상.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럼 이 생각은 나중에 많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생에 잘 살려면 지금도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좋은 데 가도록 기원을 해주자. 이런 것들이 전도의식, 이런 것들이죠.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반론은. 아까 말한 크게는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래 하는 것은,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선인들은 돌아가신 분을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유는 아예 없었죠. 과거에는 이른바 권력층들만 그걸 했어요. 그 사람들은 왜 했느냐? 권력을 온전히 이어받기 위해서. 뭐 가까이는 북한도 누가 죽고 나면은 싹 하는 그 과정에 권력을 이어받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례식 같은 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천도식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한 어쩌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슬퍼하는 우리들, 남아있는 우리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사실은 천도의식 시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분명히 살아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걸 100% 반증하는 거죠. 우리도 머지않아 죽는다는 것을 100% 반증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머지않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필요하고 남겨놓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슬픔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이분이 잘 되길 바란다면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른 몸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쫓아가지 말고 멈추어라. 쫓아가지 말고 멈추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살아도 시간은 부족하다. 요것만 가르쳐 드려야지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디 태어나세요? 몸 가지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천도식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안고 사십시오. 그게 제일 수월한 방식입니다. 요걸 우리가 큰 소리로 광함 질러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천도의식인데 그 소리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나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사람이면서 죽을 때까지 나도 운동장을 뱅글뱅글뱅글 뛸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한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닌가? 오늘은 이분에게는 그래 사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우리는 내가 그래 살아야지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완전한 천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스님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분한테. 그러면은 다행히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을 가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 되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돌아가신 분에게 이래 사십시오 하고 우리가 권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완벽한 그게 되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야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쩌면 다음 세상에 다른 얼굴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겉으로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금생에 아까 말한 대로 멈추어 서는 사람이었다면 저분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내가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천도죠.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멈춰서 있는 거.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멈춰서 안아주는 거. 그게 진정한 천도죠. 그 진정한 천도는 자신분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동시에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래 사는 것이 진정한 천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기회가 남은 택이죠. 힘겹게 뛰지 마시고 멈추어서 보시면은 훨씬 여러분이 많이 가진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청성유인 심시윤수연가요. 그대의 금생을 바쁘게 뛰어서 어렵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내 생에는 한가롭게 가만히 뛰지 않고 서 있어도 이렇게 내 뒤뜰에는 미아가 가득하다고 하는 거. 늘 미아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맸는데 내 뒤뜰에 있는 미아를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아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바란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태어났다 생각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 뒤뜰에 활짝 피어있는 그 매화를 보셔야지 봄이 왔다고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매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집 뒤에 있는 그 매화만 진짜 매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매화를 가득 품에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